지금까지 계속 쭉 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월 중순에 또 WBC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거기 대표팀에 또 발탁이 됐고 그래서 그 전에 WBC 때 했던 준우승을 가슴에 저는 품고 있으니까 네. 꼭 다시 일본이랑 결승을 치러서 환호하는 모습을 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당신장은 누굽니까?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꼴라고서 어떻게 그래요. 저 남자는 내 남자다. 저 남자가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꼴이 이런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그리고 진짜 박신양은 저기 있다고요. 아니 진짜 박신양이면 증명을 해보세요 한번. 사전에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죠. 이제 무례한 꽁트. 무례한 꽁트의 결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과연 받아치실 것이냐. 자! 조심스럽게 얘기하려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그거 나오니까 막 저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박신양! 대박! 당신께서 저에게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웃기지도 못하고 자, 30년의 약속. 이게 뭐냐면요. 네. 최근 몇 년 동안에 저한테 가장 즐겁고 재밌고 의미 있었던 일은 장학회를 만든 일인 것 같아요. 하다가 보면 길을 잃습니다, 항상. 좋은 선생님이 옆에서 채찍질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럴 때 필요한 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거. 만약에 세 번만 일으켜주면 예술가들 한 명씩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이유에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들으시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실 겁니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네. 솔직히 그렇죠.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네, 못하죠. 만들겠다고 하는 것만 집중해 있었지.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30년 동안 하겠습니다. 라고. 30년이면 제가 아마 움직이면서 연기를 할 수 있을 나이의 마지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올해에 네 번째 장학금이 생기고요. 평생 동안에 100개의 장학금을 만드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멋지시네요. 박신양 씨도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러시아에서 힘들게 공부할 때도 그랬고 러시아로 갑자기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러시아는 연기론이 탄생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있는 예술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러 간 거예요. 비행기에서 알파벳을 외우면서 갔죠. 그 러시아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가족도 없는데 가진 돈이 이렇게 떨어져 간다는 건 참 난감한 그렇죠. 일이었는데요. 예. 500불이 남은 거예요, 수중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색소폰을 구입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색소폰이요?
모스크바 길거리에는 그 거리의 음악가들.